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5주년을 기념하며 뮤지컬 알렐루야를 선보였습니다. 무려 450명의 성도들이 참여한 대규모 공연인데요. 5살 아이부터 91살의 권사까지 오롯이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마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5세 아이부터 91세 권사까지 450명의 성도가 참여해 만든 뮤지컬 알렐루야. 이영훈 담임 목사와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의 이 감동을 한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65년 동안을 하루같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남은 여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의 제사를 주님 홀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뮤지컬 알렐루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5주년을 기념하며 제작된 초대형 공연입니다. 이번 공연은 11개 찬양대와 목사, 권사, 초등부, 장년부가 연합해 의미가 남다릅니다. 450명의 성도들이 3개월 동안 일주일에 서너 번씩 모여 준비해왔습니다. 65주년을 기념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각 부서 또 연합 찬양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이 곡을 연주하게 됐는데 이거는 앞으로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단결해서 부흥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단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 거를 아주 큰 의미로 삼고 싶습니다. 뮤지컬 알렐루야는 45년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공연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작품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돼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해 예수님을 만나 삶이 바뀐 성경 속 인물들의 고백과 거듭난 이들의 간증이 노래로 이어집니다. 저도 그 당시에 고등학생으로 관람을 해서 큰 감명을 받고 성도님들께서도 그때 그 감동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뮤지컬 알렐루야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날 뮤지컬을 비롯해 목사 중창단, 유치부, 마포대교구 워십팀이 신명나게 무대를 꾸며 전 세대가 함께 즐겼습니다. 엄마가 작년과 워십팀 나오는 거 보러 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뮤지컬 하는 게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인 알렐루야. 구티비를 통해서도 생중계된 뮤지컬 알렐루야는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